자, surface mission, 우리 surface라고 하면 표면이죠, 표면. 자, 그래서 이 표면에 이제 미션이죠. 이 표면에서의 미션이 우리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be supposed to. 우리 be suppo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죠. 얘가 투부정사니까. 우리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be 31 days. 31일이 되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31일이 뭐 되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한 음식을요. 자, 근데 우리 enough 명사 to 하면은 우리 to 이하 하기에 충분한 명사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enough 명사 to 동사, 동사하기에 충분한 명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to 이하 하기에 충분한 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last라고 하면은 우리가 last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지속되다란 뜻도 있지만, 자, 우리 last 누구 시간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last 대상 시간. 자, 요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가 요거 동안 버티다란 뜻입니다. 버티다. 지속되다, 버티다. 목적어가 뭐뭐 동안 지속되다 아니면은 버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크루, 우리 크루는 선원이죠, 선원. 전체 선원이 56 days, 56일 동안 버티기에 충분한 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accident, 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어요. 언제요? 여섯 번째 날에. 자, 31일에 그 미션 중에 여섯 번째 날에 그 액시던트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우리 컴마 위치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컴마 위치는 엔드로 바꿔주시고, 위치 없앴을 때 여기 주어가 비어 있으니까, 자, 이때는 앞문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앞문장 전체. 이 사고가 여섯째 날에 났다는 그 앞문장 전체는 is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고가 여섯째 날에 발생했고, 그리고 그것은, 즉, 앞에서 얘기했던 그것은 남겨두다란 뜻입니다. 자, 근데, leave 하면 이게 떠나다가 아니라 남겨두다죠, 남겨두다. 자, 그랬을 때 우리 enough 명사 to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to 이하, 즉, 뭐예요? 요 to 이하 하기에 충분한 음식을 남겨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feed라고 하면은 우리 요, 먹이다란 뜻입니다. 먹이다, 먹이다. 먹다가 아니라 먹이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얼마 동안 먹이냐면은 여섯 명의 사람들을 50일 동안 먹이기에 충분한 음식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상으로 보니까 원래는 56일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6일째 발생했으니까 6명의 사람들이 50일 동안 먹기에 충분한 음식을 남겨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이번 과가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표면 탐사 미션이 얼마나 되기로 되어 있었나요? 31일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 enough 명사 to 하면은 요거 하기에 충분한 명사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last 누구 얼마 하면은 누구를 얼마 동안 버티게 하다는 뜻이었으니까 전체 선원이 56일 동안 버티기에 충분한 음식을 우리가 가져왔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the accident, 그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요. 그리고 그것은 남겨뒀습니다. 남겨둡니다.
충분한 음식을요. 근데 뭐 하기에 충분한 음식이에요? 6명의 사람들을 50일 동안 먹이기에 충분한 음식을 남겨뒀다 이거죠. 나는 단지 한 명이었어요. 나는 단지 한 명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다 현재형으로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그 뭐냐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나는 혼자 남는다, 나는 한 명이다 이렇게 혼자 지금 남아서 일기를 쓰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단지 한 명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 last, 자 last가 또 나왔네요. 누구를 얼마 동안 버티게 하다죠. 그러니까 내가 자 300 days 300일을 버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f 만약에 누가 뭐 한다면요, 내가 우리 cut down on 이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cut down on 하면 무엇을 줄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끼다, 절약하다, 줄이다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식사를 만약에 줄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식사를 줄인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음식은 훨씬 더 오랫동안 버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I am going to는 will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start, 시작할 거예요. 그 음식을 limiting, 제한하는 것을. 그랬을 때 우리 start, ing, start to 부정사 둘 다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것들을 지금 당장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제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meals, 식사들이 are pretty minimal already. 이미 식사는 꽤나 최소로 먹고 있다 이거죠. minimal 하면은 최소한의 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식사는 자 꽤나 우리 pretty 하면 예쁜 아니고 꽤나란 뜻이에요. 꽤나 최소입니다 이미. 그렇지만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대시 생략됐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I can eat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three-fourths 우리 요거 분수 표현이죠. 우리 앞에 있는 게 분자고요. 뒤에 있는 게 분모인데 분자는 우리가 one, two, three 이렇게 센다면은 분모일 때는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자 우리 분자가 1이 아니라 이제 2, 3, 4인 경우에는 복수 취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7분의 3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3이고 얘가 7 뜨죠. 그런데 3이 분자가 1이 넘으니까 S 붙습니다. 그래서 3 sevenths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 4분의 1이다 그러면은 1 요거 4th죠. 근데 얘는 단수 취급이니까 이렇게 혹은 a fourth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나 a나 똑같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5분의 6 5, 6th가 되겠죠. 그리고 S 붙여줘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3/4 자면은 4분의 3이에요. 나는 4분의 3의 자 portion, portion이라고 하면은 자 어떤 뭐 비율 혹은 자 여기서는 자 portion이라고 하면 1인분을 뜻하네요. 인분 비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per 하면은 뭐뭐 당이에요. 뭐뭐 당. 그러니까 한 식사마다 이렇게 되겠죠. 식사마다 나는 4분의 3인분을 지금 먹는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4분의 3인분마다 식사마다 먹을 수 있고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that should turn my 300. 자 우리 turn을 보는 순간 into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디로 바꾸다는 뜻이죠. turn something into something, something을 something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나의 자 우리 300 days of food, 300일의 음식을 400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 days of food, 음식의 300일 어치를 400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turn 보는 순간 into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I have enough space suits too. 우리 space suit 하면 우주복이죠. 우주복.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충분한 우주복도 있습니다. The one 하면 것이죠. 자 여기서는 우주복 하나겠네요. I wore yesterday. 내가 어제 입은 거죠. Wear의 과거형이죠. 내가 어제 입었던 것이.
내가 어제 입었던 것이 has a hole.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 수트 안에요. 그 수트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렇지만 in the hat, 우리 hat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 뭐냐 거처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h가 나왔다는 거는 기 뭐 특수한 이름인데 거주용 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용 막사. hat 안에는 there are. 자, 우리 there are 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six extra suits. 그랬을 때 여섯 개의 여벌의 여분의 수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느 상태에 있는 in perfect condition. 컨디션 하면 상태죠. 완벽한 상태에 있는 여섯 개의 수치가 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